충청남도 천안시 태조산 가곤사. 다른 때보다 일찍 개화해버린 벚꽃. 다양한 벚꽃으로 유명한 가곤사. 벚꽃, 겹벚꽃, 홍벚꽃, 수양벚꽃. 다양한 벚꽃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고 화려한 다양한 색감들은 눈을 어지럽게 만들 정도로 좋습니다. 겹벚꽃은 일반 벚꽃에 비해 좀 늦는 관계로 언제 가봐야 될지 정말 정보 수집을 꾸준히 해야만이 절정인 시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가곤사로 들어가는 길목의 연못에는 연등 모습들이 아름다운 글귀와 함께 둥실둥실 반겨주었습니다. 태조산은 충남 천안의 진산으로 유량천, 삼방천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고 정상에 오르면 천안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 양병을 했다는 설에 인연하여 태조산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가곤사는 남북 통일을 기원하기에 불교 신들과 많은 사람들의 정성을 인 성금들에 의해서 1977년 5월 9일 이곳 태조산 중봉에 봉안하였다고 합니다. 청봉 대불은 높이 15m, 둘레 30m, 귀 길이만 175cm, 손톱 길이 30cm, 무게 청동 60톤의 청동 좌불은 태조산 주봉을 뒤로하여 서양을 바라보며 자비의 미소로 많은 흉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되잡을 자축의 국내에서 가장 큰 대응 보존과 요사체를 비롯한 사찰 건물이 짜임새 있게 배치되어 많은 사람들의 기도처로 유명합니다. 펌펀 뉴스에서 가곤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대웅보전에서 들려오는 스님의 연불소리 그리고 풍경소리가 정겹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바라고 또 꿈을 꾸며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 봄에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고 계시나요?
형형색색에 잘 어우러진 온갖 겹벚꽃들이 각원사를 한층 더 빛나게 합니다. 새 속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정화시켜줍니다. 환하게 피어난 겹벚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나의 삶의 찡그러진 얼굴을 봄이 되어 꽃으로 피어나게 합니다. 기왓장 한 장 한 장에 들어있는 정성과 그리고 소망, 기도, 기와불사의 내용들을 훑어보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가족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서로가 잘 되고 내가 잘 됨을 기원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고즈넉한 산사 옆으로 각종 수양보들과 겹벚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저절로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조산을 병풍삼아 멋지게 펼쳐진 천안 가곤사. 정말 한 폭의 그림 같고 포근하고 편안한 안식처 같았습니다. 청동대불 가곤사. 아름다운 겹법붙이 만발한 대조산 가곤사를 뒤로하고 그 옆 성굴사에 들러 잠시 숨을 고릅니다. 가곤사에 들르면 바로 옆에 성굴사도 한 번쯤 들러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대조산 차라리 웅장하고 멋지게 펼쳐진 가곤사와 그리고 성굴사를 통해서 본뉴스 음악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제나 펌펀뉴스를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펌펀뉴스는 소중한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통해서 더욱 여러분과 가깝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